비록 예배의 문이 다시 닫혔지만 야외에서의 모임은 가능하다는 소식에 베델 교회는 거부감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인 토요일 오후 교회 앞마당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드리는 영부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제가 나름대로 그 토요일이 준다는 그 편안함과 그냥 자유로움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 대예배를 드리는 그 연결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주일 예배랑 연결해서 영부라는 이름을 지으면 1, 2, 3부와 잘 이미지가 연결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부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이 좀 오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울컥하고 제가 드렸던 말씀이지만 마치 물속에서 숨을 못 쉬고 있다가 수면으로 올라와서 긴 숨을 내쉬는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 정말 영부 예배 그 처음 드렸을 때 그리고 그 영부 예배 때문에 실은 우리 교회가 살았죠.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영부 예배라도 있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생명의 호흡과 같이 이어지는 우리 교회의 코로나를 이어갔던 코로나 때 생명선을 이어갔던 것이 영부 예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진행된 세례식과 성찬식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팬데믹 상황에서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던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야외에서 그 많은 제약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성찬과 성례를 아마 한 것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드렸던 토요 영부 예배가 아닐까 싶고요. 쌀쌀한 날씨 가운데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실내에서 드렸던 그 여타 예배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Here, at Time Lab.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2020 Time Lab! Let's go! Let's go! Here we go! Let's go! On a Time Lab Discovery! Let's go!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1년을 기다려온 여름 성경학교 VBS 역시 중단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열정으로 베델의 어린 아이들을 품어오신 많은 교사들과 봉사자들의 헌신 그리고 미디어팀의 도움으로 제작된 VBS 영상은 각 가정에서 기다리고 있는 베델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방문하여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으로 BBS를 온라인으로 했는데 495명이 첫 BBS 때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서 프로젝트를 해서 보내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그냥 우리가 준비한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같이 함께하는 BBS를 진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고요. 1600명의 그 조회수가 있었어요. 이 BBS를 통해서요 꼭 저희 베델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많은 지역 교회들에게 저희가 많은 것을 나눠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컨퍼런스도 하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BBS를 하시면 됩니다. 작은 교회들이 힘드시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도움들을 받으셨고요. 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오샤. 와. 이게 뭔가? 와, 뭐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성도들에게 가상의 휴양지를 배경으로 촬영된 아침 영상 메시지는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주보 읽어주는 남자 이춘경 정승락입니다. 또한 주보의 내용을 재미있게 읽어주며 베델의 소식을 전하는 주보남. 구약의 12 선지자를 통해 코로나 숲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나는 선지자다와 음식을 통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셀 식구들을 다시 만나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우리 셀이 뭉쳤다까지 베델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도들과 소통하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시작된 방역사역은 더욱 확대되었고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카페와 새롭게 오픈된 야외 카페에서도 성도들은 더욱 안전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모두가 코비드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얼바인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우리를 다시 한번 긴박한 상황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황급히 집을 빠져나와야 하는 분들을 위해 베델교회는 체육관과 교회학교 교실을 임시 숙소로 마련하여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재난을 당한 베델 성도들뿐 아니라 많은 지역 주민들도 교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네, 작년 실버라도 사건 때 많은 분들이 놀라셨고 당황스러우셨을 거고 저 역시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TV를 통해서 베델 교회에서 우리가 친숙하게 봤던 강당에서 텐트를 치고 음식을 준비하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하였고요. 근 4, 5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세례를 받겠다는 생각을 안 들었는데 갑자기 들게 된 생각이어서 그런 계기로 인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세례를 받고 좋은 신앙인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게 되어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기쁩니다. 1, 2, 3 Yes! 베델교회에서는 온라인과 현장 드라이브드루로 동시에 진행된 패밀리 폴 페스티벌이 송악리에 열렸고 가족과 셀 식구, 목회자와 팬데믹 기간 중 특별히 수고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감사 챌린지를 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은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따라서 이곳에 이 코로나 경계가 다시 보라색으로 상향 조정된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에서는 다시 예배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소식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Merry Christmas. Welcome to our church members here and those who are tuning in. 다시 한번 교회의 문은 닫게 되었지만 목장별 성탄 찬송 UCC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주제로 시작된 2021년 베델교회는 새로운 주제가 믿음인 21으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된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회는 생방송 접속만 1,300명이 넘는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보였고 줌으로 강단 기도회를 하는 특별한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미션의 날에는 온라인 선교 박람회를 통해 기존 오프라인 선교 박람회에서보다 더 많은 선교지 정보를 한눈에 보면서 팬데믹 시대에 맞춰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반인을 위한 뱀 선교 훈련도 온라인으로 열렸고 선교사와의 만남을 가지며 단기 선교까지 온라인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월이 되고 백신 접종자가 많아지면서 현장 예배를 다시 열 수 있다는 반갑고 감사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100명이라는 제한된 숫자이지만 베델교회는 다양한 온라인 사역을 해왔던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은혜롭고 풍성한 현장 예배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400회를 맞이했습니다.